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이제 직접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했다가 제가 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설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설정에서 이 도메인 정보 있죠? 이걸 저는 이제 모두 코딩이라고 이렇게 도메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노션, 이 모두 코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용자들도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이 공개된 페이지에 접근들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션 쪽에서는 이렇게 도메인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페이지들은 무엇이냐? 이 노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블록 형태. 제가 계속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블록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끌어서 이동, 뭐 클릭하여, 뭐 블록을 추가하시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끌어가지고 하면 하나의 블록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션은 이렇게 어떤 페이지들을, 정적인 페이지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끌으면은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블록이 맞춰지는 것을 또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좀 기능들은 나중에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유튜브 이 노션을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를 여기다가 임베디 됐을 때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쪽 서비스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임베디드를 해서 사용했을 때이 노션 페이지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보인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노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 그런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만들기 뭐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것이 사용자들한테 이제 공유만 한다면은 바로 보이는 그런 페이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익혀야 돼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이제 페이지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제요. 그랬을 때는 이쪽에서 이것을 클릭하시고, 지금 이제 보면 여기죠? 여기 클릭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델키를 누르면은 안 되는군요. 그쵸? 자, 그래서 꼭 이걸로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면은 이 페이지가 이제 다 없는 것이죠. 다 페이지가 없고요. 이 페이지는 휴지통에 가시면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는 몇개 이렇게 휴지통에 이전에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삭제했던 그런 페이지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영구 삭제로 해주시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쪽 보시면 이제 복원이라고 있죠. 복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복원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회사 이력, 아까 만들었던 회사 이력을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영구 삭제를 하고 하면서 이게 조금 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휴지통에 넣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다시 끄집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계속 삭제했다가 복원했다가 하면은 저처럼 좀 꼬이는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 노션이 조금 장애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시면은 제목 없음으로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목 없음 처음으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나의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삭제를 해서 여러분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홈페이지 만들기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무료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마음껏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한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2020년도까지 있다가 전반기에 있다가 후반기에 오면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빈 페이지 뭐 빈 뭐 이렇게 나오고 템플릿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블록을 예, 선택을 해서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은 예, 처음 노션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빈 페이지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말 그대로 빈 페이지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 보면은 뭔가 이상한 아이콘이 딱 생겼죠. 그래서 노션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페이지를 만들고 사용자들이 입력을 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페이지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 아이콘들은 그냥 랜덤으로 예,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콘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웃음, 예, 웃음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웃음과 관련된 뭐 이것 웃음 웃음 맞나요? 썩소 짖는 고양이네요. 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학교하고 관련된 것이 있죠. 그래서 학교하고 관련된 것. 홈페이지 하면은 홈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없고 홈과 관련된 것들. 그렇죠? 집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초기 버전 한국어로 바꿨을 때 초기 버전에서는 한국어 지원들이 좀 미흡했는데 지금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집으로 찾으셔도 집과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한국어 버전은 한국어로 찾으시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집이라고 하면 이제 홈페이지 뭔가 연관성이 있긴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 추가 있습니다. 커버 추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커버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버 추가를 하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요것을 이제 위에다가 올리시면은 커버 변경과 위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커버를 올리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 그 위치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버를 또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커버들을 샘플을 가지고 예,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제공하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저작권이 있지만은 그래도 무료로 어느 정도 그 저장을 한 그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이미지들도 여러분들이 커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뒤에 이미지가 네, 이렇게 바뀌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예,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하지 못한다면은 요것을 이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직접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그러한 디자인을 이렇게 맡겼다면은 요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크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해 보시면은 이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좀 비슷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유튜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 그 페이지 우리가 제가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위치 조정만 좀 시켜가지고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이 1인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혼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만들고 이제 노션을 블로그를 만들다가 혹시나 이미지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고보드라는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용을 좀 드리긴 드려도 이 망고보드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나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만의 홈페이지 스킨들을 예, 만드셔가지고 디자인을 예,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고보드의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후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요 강의는 이제 노션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한번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 요것을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채널 관련된, 아니, 이 페이지하고 관련된 이러한 아이콘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커버 이것들을 한번 변경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요 안에 있는 페이지 안에 있는 요 블록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적합한 그런 블로그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